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것을 매력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작품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, 실험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생겼어요.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 한국의 그 소재들 중에서 이렇게 십장생에 나와 있는 해와 달이라든지 학이라든지 모란이라든지 뭐 그런 소재들도 넣고 그 어디에다가 뭐 난이나 뭐 꽃이라는 그런 우리 이렇게 전통에 있는 그런 풍경들도 담아보려고 했고 거기에다가 또 토기나 또 항아리 뭐 이런 것들도 문양도 넣으려고 했고 거기다가 또 비단의 뭐 오방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비단과 한지 위에 오일 페인팅으로 이미지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개와 자수를 오리고 자르고 붙이는 그런 콜라보를 했던 작품들을 했었어요. 근데 요번 이제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초대전을 하는 작품은 정신적인 어떤 주제는 다 같은 거예요. 어떤 현대인들의 지친 정신에 아픈 마음의 이면에 어떤 그것을 좀 더 치유하고 회복해 주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더 이번 작품에는 인물들의 섬세한 그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표정이나 그런 이미지들을 좀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표현하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뉴욕 첼시에서 아트페어를 했어요. 그러니까 작가들하고 작은 개인전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작년에 그 비단과 한지 위에 이미지 그려서 그런 자개와 자수 우리 한국적인 어떤 재료들을 넣은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 확실히 우리께 세계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그들도 관심을 갖는 게 우리 동양적이고 한국적이고 그런 자기네들이 뭐 작가들이 표현하지 않은 그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평면은 평면다워야 되고 입체는 입체다워야 되긴 하지만 제가 이런 평면 조형원에서 평면 작업을 할 때 좀 더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다시 그냥 세밀하게 묘사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저는 좀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뭐 오브제를 재료를 좀 거기다가 쓸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뭐 올페인팅이나 이런 재료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그런 소재들을 섬세하게 좀 그려서 넣어서 좀 그들 이제
외국에 가서도 전시를 통해서 좀 많은 발표, 이렇게 전시 기회를 가져서 그들한테 발표할 생각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이번 6월 이제 초대전은 이제 제가 그동안 연작 시대 주로 쭉 해왔던 거를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전시에 이제 한 40, 50점이 전시가 걸리는데 그동안 이제 최근에 있는 이런 작품, 인물과 우리 한국적인 소재를 넣은 이런 작품 외에 아까 그 전에 있던 비단 위에 한지와 자개와 뭐 이런 자수와 이런 것들을 콜라보했던 오브제에 있던 작품도 있고 그 전에 현대인들의 뒷모습이나 엉켜있는 모습, 해체되는 어떤 현대 표현주의적인 작품들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기회가 되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연작 시리즈를 통해서 그들의 현대인들의 형태가 있고 없고는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넘나드는 작품들을 새로운 작품들을 아마 연구하고 실험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가는 또 작품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사실적이고 또 화려한 어떤 그런 인물들이 좀 표현되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. 글쎄 뭐 저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그동안 연작 시리즈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 전에 이제 저의 자화상이기도 하는데요. 제 호가 모아입니다. 모는 이제 눈동자 모에 무라자예요.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게 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 눈을 통해서 물에 비춰진 달처럼 현대인들의 그 지친 정신과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는 작가로서 모아의 호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비추고서 또 행복도 혼자 있어서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아픈 이면들도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어떤 일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더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작품을 계속 해나가게 해서 계속 저는 또 계속 예술가로서 계속 그 부분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